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그렇다면 오후 2시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국 사전투표율입니다. 사전투표 오늘도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 사전투표율 어제와 이제 합산이 된 수치인데요. 24.9%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입니다. 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같은 시각 기준으로 전국 사전투표율이 20.5%였는데요.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시각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 그리고 가장 낮은 지역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사전투표율 현재 오후 2시 기준 24.9%인데요.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과 전북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이 34.7%, 전북이 31.9%고요. 낮은 지역도 살펴볼까요? 제주와 대구인데요. 제주가 23%, 대구가 20.1%로 비교적 낮은 수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근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전투표율 19.7%, 2018년 지방선거를 지나서 2020년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20.5%였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2년 대통령 선거 네, 28.7%로 비교적 높은 사전투표율 보여주고 있고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16.4%, 그리고 지금 치러지고 있는 2024, 22대 국회의원 선거 24.9%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투표 이튿날 오후 2시 기준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사전투표는 마찬가지로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투표하세요. 지금까지 사전투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